예, 창세기 3장 1절. 지난주는 서론을 이제 정리를 했고, 자, 창세기 3장 1절 보면 여호와 엘로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지난주까지는 요 간교를 이제 서론으로 정리가 되어졌고, 오늘 본론으로, 자, 뱀이 여자의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특이하게, 자, 3장부터는 뱀이라는 그 문제가 이제 드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또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자,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으시고, 자,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 영혼을 주어서, 영혼을 주어서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는, 자, 의식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 의식 속에다가 토라 율법을 주셨어. 자,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자, 찾아오시는 그 방법이 이제 토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바로 자,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2장에도 나오지 않는 그 뱀이라는 그 변수가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자, 만약에 히브리어 성경에 뱀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그게 좋은데, 히브리어 말씀에는 뱀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뱀이란 단어가 없는데 왜 이 나하시라는 단어를 적용을 시켜놓고, 왜 뱀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졌나. 그래서,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의문점이 가는 것은, 왜 지금부터 자, 개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불명히 번역하시는 분들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놓고, 또 헬라어 성경도 놓고, 또 영어 성경도 놓고, 이 세 가지 성경을 놓고, 왜? 불명히 히브리어는 나하시라는 단어인데, 뱀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졌다. 물론 헬라어는 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뱀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을 열어나가는데 아주 뱀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모든 이 자, 하나님의 영의 나라와 땅의 물질 세계를 연결시키는데 요 뱀이라는 존재가 필요할까? 자, 제가 이해한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이사라는 여자와 아담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또 뱀이라는 존재 역시도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비유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려면은 산상순에 엎드려 있는 그 제아들 속에서만 이 상황들이, 영적인 상황들이 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자, 그런데 자, 뱀은 빼버리고 이사가, 나아시가 이사라는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엘로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이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요 말라라는 단어도 우리 한국말로는 또 언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인데. 그래서 모든 요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이 정리하기를 이 뱀 나시는 처음 한 자다. 자, 처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영적인 세계가 처음 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보고 따먹어보고 그 말씀이 자 신가 단가 떫은가 이것을 다 체험한 자가 또 뱀이라. 그래서 오늘 또 칠판에 쓰면 나아시란 단어를 세 단어를 분해로 해서 이게 설명이 들어가야 정확하게 이 나아시란 단어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배움은 배우고 익혀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 체험한 영적인 바로 사역자. 자 하나님이 이 영적인 사역자들은 욥기에 보면은 자 세바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갈대아 사람도 영적인 존재고 또 사단도 영적인 존재고 이 나아시라는 선지자 역시도 또 영적인 사역자다. 영적인 사역자다. 자, 이걸 정리해보면 나아시라는 선지자는 제가 선지자라는 그 명칭을 붙입니다. 왜? 선지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이 이사라는 여자를 동산에 이사 여자를 꼬여서 끼어서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다. 문제는 이 뱀 나아시란 존재는 에덴 동산 안에 이사라는 여자를 꼬여서 깨워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그런 바로 영적인 자 인도자기 때문에 인도자기 때문에. 자, 그걸 정리해보면 뱀이라는 존재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다 이루어진 바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이라는 이 영의 세계를 열고 들어가기가 이렇게 지금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자세히 풀다 보면 또 이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자, 뱀 나아시 사역자는 여섯째 날 예언자. 여섯째 날 예언자. 왜 이 나아시라는 뱀은 빼버리고 나아시라는 예언자가 여섯째 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냐면은, 그렇게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예언자는 아파라 흙. 즉, 자,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완벽하게 뜯어먹고, 뜯어먹고, 자, 생명을, 마이크가 안 들어가는 또, 생명을 먹고 체험한 자다. 아. 자, 그래서 이제 나아시라는 단어 좀 보시면은, 자, 거기 바부 접속사가 있고, 접속사는 창세기 2장에 벌거벗은 영혼하고 이 나아시가 연결되어져 있다. 왜? 나아시의 사역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꼬여서 배우고 일으켜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영혼에게는 매우 중요한 아주 역할이다. 그 접속사. 그래서 창세기 3장하고 자 2장하고는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 자 있다. 접속사. 그것도 또 하간사가 붙었고 하간사. 그럼 자 그 뱀은 그 사역자는 그 선지자 나하시는 철저하게 배우고 익혀진 그런 아주 사역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이 이 지금 창세기 3장 1절이 열리도록 이제 되어져 있다. 이제 나하시라는 단어 보시면은 앞에 눈이란 단어는 물고기, 자 물고기 또 규정의 법이야. 눈이란 단어는 물고기 두 마리고 규정의 법이고 성경에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물고기로 비유됩니다. 물고기로. 그리고 요 자 해트는 생명의 울타리. 생명 울타리. 신은 올바르다. 이 나아시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완전한 생명의 법의 울타리를 가진 올바른 생명을 가진 그는 바로 예언자, 예지를 가진 자, 지혜자, 점치는 자. 이런 귀한 단어를 적용시켜 놓고 어떻게 뱀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졌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참 열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문제들이야. 그러나 오늘 기독교 종교적으로는 뱀은 완전히 사탄의 뿌리고 사탄의 앞잡이고 완전히 이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사탄의 앞잡으로 자, 이 우리가 종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아마 왜 이렇게 그 번역하시는 분도 분명히 아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늘의 영감을 받고 나아시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에 따로 있는데 이 뱀으로 번역을 해놓았다. 네, 제가 가만히 볼 때는 이 교회 시대에 정말 하늘의 은혜를 받던 자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뱀이라는 문제를 영으로 풀어내라고 풀어내라고 아주 여기다 아주 캐션 마크 아주 비밀 투생이를 이렇게 딱 뱀을 등장을 시키기 시작한다. 그 제가 성경을 다 풀다 보니까는 바로 자,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 자체가 바로 뱀이야. 또 뱀의 법이야. 사망의 법이야. 왜? 이 사망의 법을 따먹고 내가 죽어야 돼. 죽으면은 의인화 돼서 살아나온다. 이렇게 이 깊은 자 의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 어금 보시면은 체험으로 배우다. 열심히 관찰하다. 자, 경험으로 알다. 점치다. 자, 창조로 알다. 이렇게 지금 이 나아시라는 단어의 어근이 이렇게들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아무리 봐도 어근에는 뱀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오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 문제를 열어나가라고 풀어나가라고 그 풀어나가는 과정이 지난주 풀었던 창세기 2장 자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완전히 말씀이 터라 율법이 우리 속에 탈바꿈 되어져서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결코 이 성경이라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아주 깊은 그 영적인 의미가 들이기 때문에 요 벌거벗은 이
아담과 두 이 영혼들에게 이 나시라는 영적인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정해둔 이야기는 예, 이 나시의 역할과 이사라는 여자 역할과 그렇게 예, 중요한 의미들을 들고 있다. 문제는 자 합성어로 보시면은 합성어 노아 자 봐요. 나시란 단어의 앞단어 두 단어가 노아의 노아. 자 합성어에 바로 노아기 때문에 이 나시란 단어가 풀리는 거야. 자 노아를 보고 뱀이라 그러면 난리납니다. 그렇지만 뱀같이 지혜로운 분이 바로 노아야 노아. 자 그래서 내가 이 나시는 자 노아가 노아라는 분이 홍수를 치르는 체험을 했고 또 100년 동안 방주 짓는 체험도 했고 또 방주를 다 지어놓고 홍수가 끝나고 포도 농사를 풍성히 지어서 그 포도주에 취하는 체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나아시라는 단어가 귀한 단어라는 거야. 그래서 나아시가 노아처럼 바로 선지자야, 선견자야. 그렇게 이해를 해나가시면은 이 나아시라는 단어는 뱀이란 존재는 싹 빠져버려야 돼. 뱀을 빼버리고 와 이건 선지자구나, 선지자 노아 같은 그런 선지자구나. 왜? 자, 1절 자 서론에 자 예언된 것이 여호와 엘로힘이 지으신 들짐승. 이 들짐승 바로 이 들짐승 바로 서신서야. 서신서 생명서 구약이라는 그 생명을 지어나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의도를 올린 자 이해를 하고 있다. 노아 그리고 그 뱀은 예언자 점쟁이. 자 노아처럼 아주 그렇게 큰 체험한 분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모세님도 열 가지 출애굽기 열 가지 재앙을 당해서 그렇게 체험한 분이야. 이 하나님이 탁 던지는 이 번역을 하면서 뱀이란 탁 던지는 이 존재 아래 존재의 영적인 비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님도 출애굽기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체험했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노아 홍수도 풀어야 되고 또 모세 열 가지 재앙도 또 다시 풀어야 되고 제가 옛날에 초창기 때 열 가지 재앙을 풀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풀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 모세님에게 그 열 가지 재앙을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고 광대하고 어마한 분이란 것을 이 모세님도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체험하셨다. 또 예수님도 30세까지 아무 체험이 없어요. 아무 체험이 없어요. 그저 토라 율법 안에 읽고 기도하고 사신 분이야. 밤만 되면 갈릴리 나사로 나와서 매 순회하며 도시는 분이 비로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영적인 금식 체험. 자 예수님의 체험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40일 동안 다 보는 것이 바로 체험이야. 자, 이 정도로 이 체험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 나아시란 단어가 새롭게 우리에게 자 다가온다. 다가온다. 자, 하나님이 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 히브리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상으로 선택을 했는가?
자, 그래서 서서히 이제 히브리어 눈이 자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4절. 자, 이 뱀, 나시 선지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부 다 노아, 모세, 예수님에 다 적용되어 요 엘로힘이 나시에게 이제 뱀을 빼버리고 나시에게, 모세에게, 노아에게, 예수에게 이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시기를 시대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이 찾아오는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 우리가 저 우리 육신도 저주받고 영혼도 저주받고 생각도 합니다. 다 저주를 받아야 돼. 왜? 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은 저주받은 사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기를 숙이듯이. 자, 물론 뱀은 배로 다닙니다. 자, 뱀처럼 지혜롭게 아주 낮아져라, 겸손하라, 낮아져라, 배로 다니는 의미가 지금 풀어보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종신토록, 종신토록 아니고 콜 아파르 흙을, 위에 있는 아파르 흙을 완벽하게 뜯어먹을지어다. 완벽하게 뜯어먹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가지기 때문에 요 한 단어 한 단어 풀었어. 나시란 단어, 눈이란 단어도 풀어야 되고, 테트라는 헤트라는 생명 울타리도 풀어야 되고, 신이라는 자 윗니 아랫니 요 이빨도 풀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이 창세기 3장을 열어 나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온 우주를 품고 계시는 그분이 이 시간에 이 창세기 3장에 들어 있는 깊은 영적인 원리와 비유와 진리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심과, 과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그걸 다 우리 인간만이, 우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영혼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가면, 자,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 알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이 알고, 세상 사정은 세상의 영이 알고, 벌거벗은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야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대면하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자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을 자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면 자 지금 1절 시작해서 창세 3장 14절쯤 도착하면은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그냥 확 열려버려. 열려서 하늘나라 영의 나라가 보이고 이 세상이 보이고 내 속이 보이고 또 밖에 있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생각도 보이고. 자, 이렇게 해서 창세 3장 1절을 서서히 열어서 자 진행해 나가면서, 자 오늘은 자 이사야 14장 이 뱀이, 이 나하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이제 선지자 빼버리고 나하시를 풀어요. 뱀을 뱀이라는 의미도 여기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29절 자 보시면은, 자 브레셋은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고 기뻐하지 말라. 자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자 뱀의 뿌리에서
자,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자, 이게 바로 뱀의 법이, 토라 율법이, 토라 율법은 바로 뱀의 법이고, 그 토라 율법에서 이제 독사가 나와, 독사. 완전히 그 독사가 뭐냐? 그게 바로 이 구약 성경 전체예요. 구약 전체고. 자,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자, 불뱀이 되리라. 불뱀이 되리라. 자, 히브리서 1장 가면 하나님이 천사를 불꽃으로 사용해요. 이렇게 뱀의 불꽃은 뭐냐? 자, 불뱀은 날아다니는, 자, 불뱀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 왜 지금 창세 3장 1절에 뱀으로 번역해놨는지 그 의미가 지금 조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그 열매, 불뱀들 누구냐? 그게 바로 히브리 1장에서 말하는 바로 사역자, 오늘날 천사 사역자들이에요. 우리가 날아다니는 불뱀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세례자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라. 자, 독사 새끼들만 회개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불뱀들만 회개하는 거예요. 불뱀들만. 자,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장 들어오셔서 좀 보시고, 자,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 나갑니다. 자, 왜 뱀으로 번역해놨는지 그걸 이제 푸는 길이 바로 이사야 14장 29절. 그래서 자, 세례 요한도 이 독사의 새끼들 회개하라. 자, 히브리서 1장 7절 들어보시면 또 천사들의 가나이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오늘날 선지자 사역자가 불꽃이야. 왜 부부분이야? 성령의 불을 안고 다니는 사역자들이요. 오늘날 교회들은 성령의 불을 품고 다녀. 또 시편 104편에 들어가면 바람 날개로 하나님의 수리를 삼고 다닌다. 이 창세기 3장 1절을 내려가면서 뱀이라는 물이 왜 이해가 돼? 뱀을 왜 번역을 시켰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뱀의 법에서만 이 우리 나라 불꽃의 사역자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금, 자, 뱀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풀어보면은 뱀이라는 번역이 우리 영적인 사역자들한테는 참 잘 되었구나. 물론 단어 역시도, 자, 선지자, 점치는 자, 능력자, 권능자, 하나님의 올바른 법을 다 가진 그가 바로 나시고, 또 선지자고 예언자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시 이사. 자, 나시가, 아니, 자, 예언자가, 자, 불꽃 같은 그 능력을 가진 그 예언자가 여자에게 물어 가로대. 자, 창세 3장, 자, 2절부터 보시면은, 자, 참으로 너희 동산나무 먹지 말라시나. 2절, 이 사라는 여자가 나시에게, 선지자에게, 자,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으나. 이게 지금 2절과 3절 사이가 또 엄청 사이가 나는 거예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자, 4절, 자, 선지자가 이사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느니라.
이래서 이 3장 열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 단어들이 산재 있는 거야. 자, 문제는 5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곧 동산 중앙에 있는 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보기도 먹기도 않는 먹는 날에는 자 너희 눈이 밝아 영이 밝아 이제 이 규정의 법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열리면은 아 성경의 한 단어를 비유해가지고 천의 얼굴로 쌓여 있구나. 각가지 비유로 각가지 언어로 전부 다 이 비유 속에 다 들어있구나. 이게 오늘날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어야 돼.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따볼 수가 없다. 이 작업은 눈을 연다는 작업은 그 잘나고 똑똑한 사울 청년도 깨트려가지고 아나니아라는 그 무명의 선지자에게 붙였더니 무명의 선지자가 기도함에 사울의 눈에서 피늘이 벗겨지더라. 아니 사울이 그때부터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자 이렇게 깊은 그 진리 속으로 우리는 이제 서서히 접근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하늘나라는 무지의 세계, 영혼의 세계, 또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이 세계를 이제 영으로 열고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절 한절 풀어서 열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나가셔야 돼요. 그냥 물만 흘러가면 안 돼. 한 단어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나의 뼈가 되고 피가 되어서 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을지 우리는 이제 부자 청년 신세를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길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한절 보면 이사가 그 나무를 본 적, 그 나무가 요 이사는 어떤 나무? 바로 예수라는 그 나무를 보니 제단 속에 있는 이사가 밖에 예수라는 동산에 있는 나무를 보니 그 속에 먹음직하고 보험자가 탐스럽게 한 열매가 예수라는 그 나무 안에 열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자, 본문, 아마르. 제가 아마르는 지금 몇 분 제가 설명드린 아마르. 아마르는, 자, 나하시라는 선지자가 이사는 여자에게 너 참으로 동산 중앙에서 사갈 따먹냐? 따먹고 싶냐? 따먹으려면은 그걸 따먹는 그 순간부터 샘플의 사역이 시작되어진다. 네 영혼 몸의 고통이 시작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나아씨가 일깨워주는 거예요. 아마르는 단어를 통해서 나아씨가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 아마르는 단어도 접속이 바로 이 사람 여자고 접속이 돼 있다. 접속이 돼 있다. 접속사 칼동사의 미알로 삼인식 남성 아마르 가로대. 그리고 그 예언자가 예언하기 시작했다. 너희가 참으로 동산 중에 살아갈 따먹나라는 너희가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엘로임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간다. 자바른 단어 말하다 이야기하다. 나시라는 선지자가 이 사람 여자에게 예언하기를 너희가 동산 주나께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마음으로 말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무슨 약속? 너희가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날에는 너희 영혼이 살아서 소생하여 엘로힘처럼 너희도 성장할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성장할 것이다. 자, 이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이 나아시라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 살아난 그 여사에게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지기 시작한다. 생명이 이어지기 시작한다. 생명줄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도저히 그 동산 조각 있는 그 금단의 열매를 이 나아시라는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나무를 따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아마르 마라 썬뿌리 괴로움. 자, 나아시가 예언자가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 여자에게 너 이거 따먹고 너 죽어도 정말 죽고 싶냐? 너의 고통이 아무리 그 쓴뿌리의 고통이 와도 너는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쓴 괴로움을 말하다 말아 나오미의 별명이다. 나오미 별명이다. 내가 누차 설명하지만 이 나오미라는 이 어미는 세상에 나가서 다 버리고 자, 전능자, 전능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능자가 찾아와서 나를 다 비우게 했다. 그래서 나오미도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도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아브람도 전능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때에 네 아내 사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영혼을 이제 파고들을 찌게 이 사역자들은 여섯째 날 쓴뿌리에 쌓이기 시작된다. 왜? 하나님 말씀을 살아 움직여야만이 우리 안에서 7년 대한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께서 서셔서 애틀을 열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마르 하시니 그 제아들의 머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는 그 체험들을 자 해나간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엘로힘 하나님이 신들 참으로 엘로힘이 그리고 그는 나시 첫째 날 여섯째 날인 뱀은 남자 되기를 소원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여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 연결되어지기 시작한다. 그 속에서 자, 이 이사라는 여자는 나아시의 예언을 듣고 이제 이 동산에서 그 생명 사역을 이뤄나가면서 자신이 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 시라는 남자로 이제 탈바꿈 하는 그 시간들이 요 3장 속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3장은 완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상황들을 이제 연출이 되어지고 있다. 이제 동산 조금 보시면은 동산
하간사 그 동산 가난 너희들의 동산 정원 떨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법이 참 다 동산 안에 다 들어있다. 자 에덴동 자 마태복음 5장에서 보니까는 예수라는 그 포도나무 안에 예수라는 그 영혼 안에 에덴 동산이 다 이루어져 있다. 이제 제 아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 아들 속에 있는 그 이사라는 여자가 예수라는 그 나무 동산 안을 보니 정말 거기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들이 다시 말하면 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문자가 예수님 안에 보니까 다 이루어져 있어. 예수님 안에. 자, 그래서 이 배경은 예수라는 분도 계시고 또 제 아들 속에 있는 속사람 이 사람 여자가 뱀의 예언을 듣고 예수님 나무 속을 바라보니 그 나무 속이 그렇게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한 그 열매들이 실과들이 열려져 있다. 그 동산은 가리우다, 덥다, 보호하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엘로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상태 역시도 자 그래서 여섯째 선지자 자 모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선자들의 그 사익을 다 체험한 그 예수라는 구원자 그 동산 안에 보니 아주 창세기 2장 3장이 다 이루어진 그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오직 그는 자 나아시가 와서 이 사람 여자의 눈을 열어줘야만이 이 사람 여자도 예수라는 그 속에 에덴 동산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자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이 모든 에덴 동산 사건을 자신 속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8장에 보면 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바로 전부 다 사도 요한 자신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지금 역사적인 그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속에서 이 창세기 1장이나 3장 사건이 그대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야 이 창세기 3장이 이제 열리고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고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고민은 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말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창세 3장을 열어가면서 자 먹지 말라. 분명히 이 토라 열법은 이 아름다운 실과들은 따먹으라고 주었는데 왜 여기서만 먹지 말라 그러냐. 말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지금 말라 됐을 뿐이야. 너희들이 먹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안 먹을 것이라.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왜? 안 먹을 것이 아니고, 자,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문자 죽은 의문은 먹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문자가 육신 입고 그 예수님을 보니 자 예수님은 이 창세 3장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이는 방법이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열매들을 예수님도 따서 주는데 따주는 방법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 입으로 나 바로 영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한 말씀하시면 그 말씀 속에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전부 다 영적인 말씀들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선악을 따먹는 방법은, 자, 목회자 속에서 에덴 동산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비로소 성도들은 목사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제 받아 먹는 걸 보고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다. 근데 목회자분들이 영의 말씀을, 하늘의 영적인 열매를 따서 줘야 성도가 받아 먹고 살아나는데, 그 영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이 썩은 말씀, 죽은 말씀, 다른 말씀을 주니까는 받아 먹고 와야 아무런 효과들이 없다. 그래서 상담하는 나무로 완성으로부터 첫 셋째 날 법을 먹기 시작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섯째 날, 쇠신은 신신, 신신은 여섯째 날, 요음은 여섯째 날, 나비는 선지서. 자,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선지서예요. 선지서. 그래서 나비란 단어가 선지자로 번역됐는데, 자, 선지서기 때문에 요 나비란 단어를 분해해 보면은 앞에 눈도 규정의 법이고 물고기고 배트는 선지자 안에서, 자, 구약 시대는 선지자 안에서 이 말씀이 나갔고, 자, 산상수훈에 서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선지서가 흘러나가기 시작한다. 선지자가 풀려나간다. 선지서가 풀려나간다. 자, 이렇게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어져야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비 선지서다면 메시아. 토라 율법은 반드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나사렛 예수가, 예수는 구약 성경에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야. 나사렛에서는 구약 성경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 나시린 예수. 나사렛, 나시린, 나시린 예수. 또 나지르 예수. 순서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선지서를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기름 부음을 입은 분이다. 또 구약이라는 이 영적인 옷을 다 입으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해를 해나가시면 돼요. 자, 그분 안에 요 펠이라는 열매가 열려 있어.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펠이라는 열매가 열려 있기 때문에 요 아칼 완벽하게 콜 할지다. 자, 완벽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적인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열두 제자들 앉아서 그대로 탁 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절대로 예수님 안에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생명 말씀은 놓칠 수가 없어. 한 단어도 한 말씀 놓칠 수 없어. 예수님의 호흡하는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아. 그 영의 의식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엎드려 있는 열두 제자에게만 이 호흡이,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친숙하고 아주 이해하고, 자, 오늘날은 에스카기도 2000년 전에 그 분이 계셨고, 오늘날은 그 예수는 각자 안에 계십니다. 자, 밖에 계시는 그분보다도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이 더 우리가 더 좋아. 그분으로부터 주의 영으로 우리가 의식을 받아야 돼. 의식을 받고 생명을 받고 지혜를 받고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듣는 방법이 이 나를 변화시키는데, 나라는 이 육체는 참으로 깨워지고 부서지기 어려워. 그래서 완전히 말씀이 이렇게 탈바꿈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서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어.
어떻게 보면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그분은 죽으시고 영에서 영으로 영의 본체 말씀의 본체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품고 계셔. 완전히 영의 영적인 존재를 품고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자, 그 생명의 관계가 이어져야만이 우리 이 땅에서 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지금도 우리 이것만 깨달으시면 주님은 따서 줘요. 따서 주는 방법이 바로 열려버려. 이해되고 깨달아져 버려. 그래서 콜이라는 단어는 완벽하게 뜯어 먹을지어다. 이 콜이라는 단어가 앞에 창3장 14절 종신토록, 예, 종신이라는 단어가 콜이야. 콜. 그래서 이 아파르 흙을 우리는 밖에 성경을 완벽하게 뜯는데 통째로 다 뜯어먹을 수가 없어요. 한 단어 풀어서 열어서 갈아서 맷돌로 갈아서 그거를 그 우산을 갈아서 금송아지를 갈아서 우리 성령이 물에 타서 먹어야 돼. 자, 그리고 자 이 네 번째 이 열매. 자, 여섯째 선지자의 상담하여 결실 입술의 열매 실과를 먹어서 입술의 열매. 반드시 영적인 주님도 우리 속에서 주님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열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이해를 하셔야 돼. 입을 열어 가르쳐 갔을 때 그냥 문자가 아니고 요 애틀을 열어서 창세기 1장을 열어서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분들은 어떠한지 이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느냐, 이게 딱 설교 시간이야.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시간에 주님이 입을 여는 시간이야. 절대로 나라란 이 육신한 존재는 없어지고 딱 강단에 서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성령의 말씀하심이 그분이 하셔야만이 모든 이 생명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며. 자, 이제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는 주님이 입술로 직접 따서 먹으셨고 오늘 나는 목회자 소에 계시는 그분이 직접 이제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셔야 돼. 말씀을 여는 길이 바로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에트 가라사대. 가라사대 하시면 말씀하시기 합니다. 자, 페리. 요 열매라는 이 가시라는 단어요. 요 페리 앞에 단어가 페라는 단어가 입을 열다. 자, 페리란 단어, 요 페라는 단어가 입을 열다. 입을 열다. 입을 열면 내신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 단어 속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요도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호흡은 오늘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다. 내가 영의 말씀을 하는 건가? 그래서 요 피라는 단어는 입을 열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킨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영혼을 소생이 새끼는 물은 세상 물이 아니고 각자 목회자들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물을 저 아주 깊고 깊은 그 속에서 세 미터에서 올라와야 이 생명물을 줄 수가 있다. 자, 그걸 이해를 하시려면 노아가 홍수 다 치르고 노아 속에서 샘들이 큰 기쁨의 샘이 터져. 아주 깊은 곳에 올라오는 그 샘이 터져 올라요. 그 샘들이 바로 우리 선지서들의 바로 자 이름이다. 이름. 말씀이 바로 이름. 그래서 자, 페리, 실가, 명사 페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
이 페리라는 입술의 열매를 다니는. 자, 창세기 1장 12절에는 자 나무의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고, 또 스가랴 8장 12절은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 그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요 자신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이제 생명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포도나무 열매. 잠언 27장 18절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열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자 태의 열매, 즉 자식의 열매. 그래서 이 폐리한 단어 속에는 이렇게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켜서 나가는 그 열매는, 그 열매는 세상의 포도나무가 아니고 바로 목회자들 속에서 나가는 호흡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영의 말씀이 바로 열매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영혼은 그 앞에 선자를 타오는 입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소생되고 살아서 움직여, 또 이렇게 진리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져 있다. 자, 아칼. 아칼이라는 단어 앞에도 요 타부 여성. 타부 여성은 십자가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이사라는 여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목표를 이루어야 돼. 아칼. 자, 먹지 말라. 이사와 이시라는 그 남편을 자, 먹지 않을 것이다.